반갑습니다. 2019년 6월 1일 16시 09분 지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테크입니다. 오늘 가지고 온 시나리오는 위어드 파크라는 좀 기본 시나리오 중에 피아스코 포레스트라는 시나리오하고 굉장히 비슷한 그런 시나리오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위어드 파크 2년 10월까지 1150명인데 이거 솔직히 클리어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시나리오 설명은 없고요. 자, 일단 일시정지 해놓고 트위치 통합을 켤게요. 보시면은 엉망이야. 아이보리 타워즈도 이렇게까지는 아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완전 엉망이에요. 자, 그 말은 손님들이 지금 다 화나있단 소리야. 화나있죠. 오레이스 화나있어요. 낸시 화나있어요. 소피아 화나있어요. 토니도 화나있어요. 다 화나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미호원을 빠르게 10명을 고용하고 경비원 고용하고 엔터테이너 고용하고 정비기술자는 이미 있네. 미안, 잘못 고용했어. 일단은 기본적인 놀이기구들이 있기는 한데요, 이게 지금 약간 좀 문제가 있는 놀이기구들이 있어요. 초극한이라던가 이게 있으면은 빨간 얼굴 친구들이 막 나올 수도 있어요. 빨리 고쳐줍시다. 자, 다 수리했나요? 여기 하나 남았어요. 미원들이 청소를 다 했죠. 그러면 해고해요, 이제. 쟤네 돈 많이 나가. 다섯 명만 남기고 해고합니다. 경비원 세 명만 남길게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있는 놀이기구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플라잉 롤러코스터가 지금 초극한입니다. 왜 초극한일까요? 뱅크가 없어서 그런가?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보트라이드는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요, 이렇게 해놓으면 아마 드론은 갈 것 같습니다. 이거 뱅크 있는 것만 좀 수정해서, 뱅크 있는 것만 좀 수정하면 어떻게 잘 굴러갈 수 있을지도 몰라요. 의외로 뱅크가 있는 게, 뱅크만 딱 넣어주면, 이거 왜 뱅크, 뭐야 이거? 딱 못 사냐고요? 살 수 있대요. 시나리오 제작자분의 말씀에 따르면 살 수 있다고 합니다. 탑승 사진 한번 넣고 이런 식으로 해서 나머지 괜찮아요? 좀 후반부가 조금 노잼이기는 한데. 자, 이 친구 수치는 엄청 괜찮아졌어요. 엄청 괜찮아졌습니다. 그럼 탑승 사진을 $3.5 팔고 얘를 가격을 $13 받읍시다. 무려 흥미도가 8이고 격렬도가 8이고 멸미도가 7이야. 이 정도면은 아주 괜찮습니다. 554거든요? 네, 열차가 딱 두 대밖에 없는 게 문제라면 문제일 것 같긴 해요. 굳이 문제를 찾으라면은 열차 수가 너무 작다는 거? 근데 늘릴 수도 없네요. 그냥 그러면은 얘는 정류장을 합칩시다. 그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더 효율이 좋을 것 같다. 열차를 두 대 굴려가지고 조금 더 효율이 좋게. 회전목마 있다. 회전목마를 여기다 이렇게 지어서 그거 왜 고치냐고요? 병이 나면 고쳐야죠. 자, 음악 끄고요. 여름 스타일. 왜냐면 회전목마 부금만한 부금이 없기 때문에 회전목마 빠따죠. 많은 분들이 편안을 외치실 거예요. 아니요, 제 생각에는 땅 사는 게 우선인 게 아니라 손님 모으는 게 우선이에요. 제 생각에 오늘은 이 시나리오를 이트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되게 무섭겠다. 근데 이렇게 언덕 위에 이렇게 있으니까 은근히 괜찮은 것 같네요. 언덕 위에 있으니까 은근히 괜찮네. 되게 무서울 것 같아요. 타면 색을 설정하자. 틸색에 어두운 올리브 그린 해볼까? 아니야, 좀 이상해. 노란색 괜찮습니다. 그리고 기후를 보여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기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콜드네요. 추운 기후네? 어? 여기가 왜 추운 기후야? 추운 기후면 아이스티가 안 팔릴 것 같은데? 커피가 팔려야 될 텐데? 화장실을 지금 지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보트라이드 있고, 놀이기구, 하트라인이 있네요? 하지만 오늘 안 지을 거예요. 왜? 돈 없던. 여기다 지어볼까요? 지금 풀대출입니다. 더 대출 못 받아요. 순환율이 똥이었네. 어쩐지 이상하더라. 그럼 어쩔 수 없지. 블록 브레이크를 쓰는 수밖에 없겠다. 트랙을 조금 수정합니다. 인라인 트위스트 한 두어 번 정도 해주면 정말 재밌을 것 같고. 사진 아마 넣었을 건데. 네, 넣었어요. 사진 넣었습니다. 얘는 블록 브레이크로 하는 게 더 맞겠다. 그럼 블록 섹션이 일곱 개나 되잖아. 그래, 이거 어쩐지 문제가 엄청 많았었네. 이름을 담비 롤러코스터라고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짓냐면은 그 아따아따에 보면은 담비가 아따아따 아따아따라는 애니메이션 오프닝을 보면 담비가 인형 뭐 이런 거를 코스튬을 입고 막 나타나잖아요? 그거를 착안한 거예요. 이쯤에다가 우리 그거 만들고 싶다. 여기다 그 롤코타의 대부께서 알려주신 쉼터를 한번 여기다가 한번 만들어보고 싶네요. 합쳐지기를 좀 다시 켜기 전에, 어차피 이쪽에다가도 뭔가 상점이 하나 들어갈 거니까 지금 이미 이거를 닫아봐야 나중에 또 울타리가 없어질 거예요. 아, 그리고 이거 입구가 입구 조정합시다, 이거. 입구가 앞으로 가야 돼. 모든 롤러코스터의 입구는 앞쪽이어야 합니다. 대기줄 여기 필요 없는 거 뜯고요. 이렇게 해주면 돼요. 대기줄 TV 이렇게 연결해주고. 그래픽 깨지는 거 봐. 입술 코스터 만들자고요? 고온 같이 올리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와따 코스터가 훨씬 더 나을지도 몰라요. One eternity later. 손님은 800명입니다. 저장하고요. 2년 6월인데 이제 우리 350명 모아야 되죠. 마케팅 열심히 돌리면 될 것 같은데? 목표 달성에 실패했습니다. 이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면 불러와요. 자, 문제는 중요한 건 공원 등급 600은 유지해야 돼요. 이러면 떨어지지. 실패 안 해, 자꾸. 1100명에서 실패. 자꾸 여기서 실패하니까 새로운 게임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반성의 의미로 처음부터 다시 해야겠어. Don't worry about it. Weird Park! 정말 이상한 공원이에요. 이거 수치 가만히 둘게요, 그러면. 이거 가만히 두고 미니 롤러코스터. 대신에 최소 대기 시간 해제해주고, 가격도 가만히 두고 입구만 앞으로 옮겨야 되겠다. 일시정지 해제하고요. 다시
다시 플레이 하겠습니다. 미화원을 하나 둘 셋만 고용하고 정비기술자 셋이 있으니까 됐고 솔직히 말해서 이거 다 뜯어버리고 싶긴 한데 일단은 이거 고치는 데만도 시간이 엄청 걸릴 것 같습니다. A few moments later. 자 이제 남아있는 거 가지고 소리를 좀 할게요. 옵슬레이는 여기를 이어서 차량을 이렇게 해주면 대충 되고요. 가격 4달러인 채로 그냥 두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이 단비 롤러코스터. 그래서 이거를 블록 섹션 모드로 바꾸면은 6대까지 굴릴 수 있는데 4대 정도만, 3대 정도만 굴릴게요. 이번에는. 가격을, 이거는 5달러 맞고요. 너무 비싸게 안 받아야 되겠어. 그리고 연구에서 상점을 최대기금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안내소부터 짓도록 하겠습니다. 공원 입구 여기 있으니까. 근데 그 쉼터는 만들어야 되겠다. 그럼 이렇게 됐잖아요. 여기다 회전목마를 하나 지으려고요. 근데 이거 굉장히 좀 대칭이 안 맞으면 되게 이상하잖아요. 입출구 한 번만 돌릴게요. 화장실을 하나 짓고요. 그 다음에 프레첼 가게 하나 짓고 겹쳐짓기 꾸고요. 아이스티 하나 짓고요. 그 다음에 공원에 쓰레기통 없으니까 벤치 적자가 끝없이 쌓인다고요? 괜찮아요. 하다보면 될 거야. 하다보면 될 거예요. 봐봐, 이제 돈 들어오잖아요, 이제? 최소 대기시간 0초 해놓고요. 가격이 아마 1달러 받을 텐데 얘가 흥미도 5였던 것 같은데, 5. 이번 트라이는 왠지 실패다. 돈 없는 거 봐. 이거는 빠른 리트라이 합시다. 빠른 리트라이. Don't even worry about it. 리트라이 말고 불러오기 합시다. 이거 수리하는 게 너무 귀찮아. 빠른 리트라이 하기 전에 그냥 불러올게요. 생각보다 난이도가 높네. 네, 확실한 건 깰 수 있는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확실한 건 깰 수 있어요. 일단은 돈을 빨리 벌자. 얘를 15달러 확 받아버려. 방법이 이게 아니다. 우산? 우산은 5달러. 제 마음속의 마지노선이 5달러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한 2년 한 6월? 2년 6월쯤에서 가격을 내려볼게요. 요렇게 했었던가? 하이킹 16번. 이번에 근데 조금 느낌이 좋아. 560명. 1년 끝나기 전에. 공원 가치가 왜 떨어졌나 했더니만 내가 놀이기구를 몇 개 지웠죠. 여기다 보트 뭐 이런 거 지어봅시다. 얘를 뒤로 한 칸 밀어서 출구를 이쪽으로 보낸 다음에 출구에서 이쪽으로 올라가가지고 짠짠짠 그 다음에 이쪽으로 내려가서 대기조 짠짠 왜 안돼 보트 라이드 오픈하고 비 올 때 날씨가 제일 문제인 것 같다고요? 아이 그렇지 않나요? 어 그냥 제가 지금 돈을 잘 못 버는 거예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가 돈을 잘 못 벌고 있는 거. 저는 항상 롤코타 하면서 돈 버는 게 조금 힘들더라고요. 특히나 초반부에. 왜? 나는 예전부터 치트충이었기 때문에. 롤코타도 옛날에 치트척 하면서 했었습니다. 진짜로요. 옛날에는 그냥 무한맵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서 그냥 플레이하고 그랬기 때문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저는 실제 플레이는 잘 못해요. 홀 오브 미러 뭐 이런 거 지어야겠어요. 이거 짓는데도 지금 돈이 없어.
일단 연구는 가만히 놔둘게요. 아, 잠깐만, 잘못 지었다. 이러면 돈 낭비인데. 얘는 비뚤어진 집에 해당하기 때문에 돈을 많이 못 받습니다. 0.5달러만 받을게요. 아니면 무료로 풀어버릴게요, 이거. 그냥 보험 가치를 올리기 위한 용도니까. 이제 손님 950명. 매우 빠른 속도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풍선 가게? 풍선? 풍선? 나 오늘 이거 풍선 짝짝짝 볼 수 있는 거니? 자, 손님 현재 991명이고요. 지금 8월이 끝났어요. 9월, 10월, 2개월 남았습니다. 광고 메타를 한번 달려야 될 것 같아요. 1000명 넘었고요. 밤비코 광고 종료됐고. 음식 솜사탕으로 4조 돌리고 특정 놀이기구 광고에서 담비꺼 계속 돌리겠습니다. 담비꺼가 뭐냐고요? 예, 익룡 담비꺼 페이크꺼. 죄송. 42명, 43명. 일단 클리어 된 것 같습니다. 다행히도. 저녁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녁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1150명 넘었습니다. 드디어 됐습니다. 10월 3일이고요. 빠르게 클리어 해버릴게요. 저게 이제 A팀인지 아닌지 이제 확인해봐야겠다. 과연 A팀일 것인가? 모자 가게였네요. 에라이? 에라이? 근데 50명 넘었다고 안심하면 안돼요. 계속 광고 돌려야 됩니다. 클리어 할 때까지. 이거는 10월 17일 다음에 연구되는 건 이제 3년에 연구되니까 이제 개발 목록 봐도 되지 않을까요? 일단 클리어 하겠습니다. 엄청 빠른 속도! 1194명 1000달러 갚고 오늘 대출까지 다 갚을 겁니다. 전반부에 너무 뭘 못해가지고 일단 클리어 하고요. 클리어 됐다. 아, 힘들었다. 힘들었다. 오, 간만에 힘들었다. 근데 이 시나리오 클리 제작자분도 몇 명의 클리어 했냐면 1166명의 클리어 하셨네요. DELK 시나리오 제작자분도 1166명에서 클리어 하셨습니다. 딱 16명 오버했어요. 풀 마케팅으로. 아, 너무 어렵다 이거. 아, 어렵다. 자, 이제 보자. 그놈의 ATM 있니? 있긴 해요. 있긴 해. 걔 뒤에 있어. 어, 잠깐만. 이 다음인 것 같은데? 잠깐만. 야, 설마 클리어 직후에 바로 ATM 나오게 만들어놨어? 야씨! 와 화난다! ATM을 여기다 넣어놨단 말이야? 이야, 진짜 천재다. 우와. 롤코타면서 샷건 쳐보긴 진짜 처음이네. 대단하다, 진짜. 대단하다. 진짜 대단하다. 자, 그 말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와, 이제 15달러 봐도 된다.